난청 중에서 특히 감각신경성 난청은 한번 생기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장지원입니다. 이명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를 이명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귀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명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종류의 이명이 있는데, 바람 소리가 나거나 뭐 쉬, 아니면 삐, 아니면 치, 이런 전기 소리가 나거나 하는 뭔가 뛰는 종류의 이명이 있는데, 바람 소리나 전기 소리 같은 경우는 보통 청각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심장 박동 소리 나는 거는 머리 주변의 혈관 때문에 나시는 경우가 많고, 근육 뛰는 소리는 귀 주변의 근육 때문에 나는 소리가 많으세요. 난청이 있으면 이명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명은 정말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귀지가 생겨서 귀가 막혀서도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중이염이 생겨서도 소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들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귀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귀 바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외이도에 문제가 있는지, 귀지가 막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찢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게 되죠. 청력 검사는 저희가 방음실에 들어가서 잘 들리는지 검사를 하는 게 있고, 이명이 어떤 주파수로 어떤 크기로 들리는지 보는 이명 검사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도 특별히 보이는 건 없는데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은 CT라든지 MRI든지 하는 영상 검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청도 일단은 오시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먼저 이학적 검사를 해서 외이도나 중이나 그런데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들리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방음실에 들어가서 수능청력 검사로 귀에다가 소리를 줘서 들리는 거 확인하는 기도청력 검사, 그 다음에 뼈에다가 소리를 줘서 들리는지 보는 골도청력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말소리를 얼마나 들리는지 어음청력 검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청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지 청성뇌관 반응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외이나 중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는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한 전염성 난청이기 때문에 보통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해서 고막을 만들어주거나 염증을 없애주거나 그런 치료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는 전염성 난청이고요. 그다음에 달팽이관 안쪽에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거는 회복이 되지 않는 비가역성 난청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기 때문에 잘 들리도록 해주는 거는 보청기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하고이식 수술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거나 불안하시거나 우울하시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증상에 맞춰서 주무실 수 있도록, 불안하시지 않도록 약물 치료도 할수 있습니다. 보통 난청 때문에 이명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난청이 보통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청력 저하가 나이가 들면서 증가를 하는데, 보통 60대 되면은 4명 중 1명, 70대에서는 10명 중 5명, 80대에서는 10명 중 8명이 난청이 있으신데, 그렇게 난청의 유병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난청으로 인한 어떤 이명이 노인분들에서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난청 자체 때문에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청각 신호가 잘안 들어가게 되니까 귀 안에서 이명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난청이 있는 경우 이명이 생길 수 있고요. 돌발성 난청처럼 갑작스럽게 뭐 3일, 5일 만에 청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안 들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 중에서 한70% 정도에서 소리가 나신다는 얘기를 같이 하시고요. 저희가 메니에르라고 하는 질환에서는 귀에 고혈압 같은 건데, 귀 안에 압력이 좀 올라가면서 안 들리거나 소리 나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오는 질환인데, 그런 질환에서도 난청과 함께 이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더 많은 질환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뭐 중이염에서도 청신경 종양에서도 난청과 이명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난청 중에서 특히 감각신경성 난청은 한번 생기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젊은 나이에서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어폰 경강 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고, 또 귀를 자꾸 만지거나 또 면봉을 사용하시거나 해서 염증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난청이 생기고 나서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난청이 생기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시고 격리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청은 바로 청각 제어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예전보다 보청기도 많이 좋아지시고 사이즈도 많이 작아지시고 거부감도 많이 줄어드셨어요. 보청기를 사용하시거나 뭐 수술을 하시거나 하는 등 청각 제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